정부가 수도권에 300조 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유치해 세계 최대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. 지방에는 14개의 첨단 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할 계획입니다.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풀립니다.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병원이나 약국 등에선 계속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.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6% 올라 17개월 만에 최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. 은행 파산 사태로 급락했던 미국 중소은행의 주가는 반등했습니다. 오늘 아침 강원도 영월군 북면의 한 야산에서 송전탑 공사에 투입됐던 민간 헬기가 추락해 조종사 2명이 숨졌습니다.